인공지능 AI 칩 선도주자인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친 것이기도 하고 또 AI 대세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AI 열풍을 보면서 1990년대 닷컴 버블을 떠올리시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그때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윤태훈 기자가 증권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Inspire others. 사무실도 없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업을 구상했던 엔비디아 창업주 젠슨 황. AI 열풍으로 창업 31년 만에 자산 162조 원의 세계 12위 부자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거침없이 오르면서 1년 만에 100단계 넘게 뛴 겁니다. Our technology is advancing at exponential rates. If you want to climb up an exponential curve, you better be looking ahead of you. 엔비디아는 전날보다 3.51%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공개되면서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는 10배 넘게 올랐지만 전문가들은 AI 두뇌칩 분야에서 당분간 독주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발 훈풍으로 2년 5개월 만에 2,79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세계 증시 흐름이 1990년대 닷컴 버블기 사이클을 닮았다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거품을 경계할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